네,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유태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컵 접기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스텝은 총 6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한국 종이접기 협회 지도서에 실려 있는 도면으로 직접 허락을 받고 그리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기본형들을 그리면서 저희가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연습해왔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작품의 도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종이접기 도면 그리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스텝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접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먼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지금 색깔이 회색이니까 먼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께는 0.5로 해주시고요. 이제 마름모 모양이 되도록 회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반사에 회전 들어가서 45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이 됐는데 크기가 크니까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으로 접어줘야 되니까 먼저 선분 도구로 이렇게 가로를 지르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늘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개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나누기를 해주세요. 그룹도 해제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을 위로 올려 접어야 되니까 옆에 반사 도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도구 선택해서 포인트를 여기 꼭지점으로 가져오시고요. 그대로 반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접혔는데요. 위에 종이의 색이 지금 하얀색이니까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제 위에 그림처럼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조금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접힌 모습이 완성이 됐죠? 이제 아랫변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다 피는 이 접기선이랑 화살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꼭지점에서 먼저 22.5도 선을 그려줘야 되니까 선분 도구 선택해서요. 여기 꼭지점 클릭하시고 각도를 22.5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에서부터 선이 그려졌죠. 이제 이 선을 저희가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회전 도구 선택해서 포인트를 꼭지점에 가져오시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선을 좀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선의 두께를 이제 0.75로 바꿔주시고요. 점선 사용 선택해서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접기선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화살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텝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 잡아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복사하셨으면 이제 잠깐 확대해서 먼저 여기 앞에 있는 화살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이제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접었다 편선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약간만 줄여주시고요. 점선 사용 체크 해제한 다음에 두께를 0.25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접어 올려야 되는데 제가 도면을 그릴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서 접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두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느 부분끼리 만나는지 보다 이해가 쉽기 때문인데요.
이제 아래 그림도 똑같이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은 여기 왼쪽 바에 보시면 이제 사각형 도구 밑에 원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정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리셨으면 이제 두께는 0.5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지점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딱 중간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반대쪽에도 원을 복사해서 갖다 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복사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선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아래를 위로 올려서 접으면 다음 스텝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이 수평으로 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먼저 수평인 선을 그려준 다음에 변과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선을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접었다 편 선을 변까지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늘리셨으면 이제 변과 만난 지점에서 선분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평인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리셨으면 이번에는 이 선과 오른쪽 변이 만나는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점에서 22.5도의 선을 저희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선분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22.5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포인트를 여기로 가져다 주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깔끔하게 됐죠. 이제 여기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 이 선은 변까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꼭지점은 조금만 더 늘려서 이렇게 맞닿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 선은 조금만 변보다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을 골짜기 접기 선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두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이 완성이 됐죠. 이제 반대쪽에 원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스텝을 잡고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먼저 화살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원도 지워주시고요. 여기 원은 저희가 다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려서 접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뒤에 회색 도형까지 선택을 해서 패스파인더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도 해제하시고 조금만 뒤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앞으로 오게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이 도형을 반대로 접어서 올려야겠죠. 그래서 먼저 반사도구 선택해서 이쪽으로 포인트를 가져오고 이렇게 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ift는 안 누르셔도 되고요. 대략 이쯤에 이렇게 멈춰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여기 아래쪽에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이 만나게 해줘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전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옆에 바에서 회전도구를 선택해주세요. 네, 회전도구를 선택해도 여기 포인트는 그대로 남죠. 왜냐하면 여기 회전도구에서도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꼭지점을 잡으시고 이렇게 내려서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접힌 모습이 그려졌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꼭지점이 변보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조금만 안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시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하얀 색깔 삼각형도 저희가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변에다가 고정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고정점 추가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제 이 꼭지점을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이제 여기 오른쪽 꼭지점도 이쯤으로 가져와야겠죠. 잡으시고 이렇게 올려서 가져와 주세요. 한 이 정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종이도 저희가 그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그리지 않고 이 삼각형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이제 이 삼각형이랑 같이 잡아서 정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정렬하시고요, 왼쪽으로도 정렬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 되셨으면 이제 꼭지점을 잡으시고 여기 하얀 색깔 도형 꼭지점까지 이렇게 잡아당겨서 가져와 주세요. 그런데 지금 종이의 층이 살짝 애매하게 보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을 좀만 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내려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만 더 조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올린 모습이 완성이 됐고 이제 이쪽도 이렇게 올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를 이 아래쪽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제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접기선을 그려줘야겠죠. 네, 먼저 이렇게 선분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수평인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시고 저희 아까 했던 거대로 이제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22.5도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이제 회전도구로 회전시켜줘야겠죠. 이렇게 회전도구 선택하시고요, 포인트 이쪽으로 옮겨서 Shift 누르고 회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위에 있는 제가 그렸던 수평선은 지우도록 하고요, 이 선을 이제 변만큼 줄여서 조정을 해주시고 이제 접기선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을 3 입력하고 두께 0.75로 해줘야겠죠.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이 원을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화살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스텝 완성이 됐고요, 이제 네 번째 스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하셨으면 이제 확대해서 먼저 여기 양쪽에 동그라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도 지워줘야겠죠. 지우시고 저희가 전 스텝에서 했던 것처럼 패스파인더로 도형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형이랑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나누기 해주고 그룹도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뒤로 보내줘야겠죠. 자, 이렇게 다 보이도록 보내주시고요. 이제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반사해서 그대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사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하셨으면 포인트 여기 꼭지점으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먼저 반사를 해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도형이 맨 뒤로 가 있으니까 맨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대로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에 만나게 그려줘야겠죠. 이제 회전 도구를 선택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접힌 모습이 완성이 됐죠. 네, 여기 꼭지점은 아까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잡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가져오시고요. 되셨으면 이제 뒤에 있는 하얀 색깔 도형도 저희가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먼저 고정점 추가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잡아서 여기 꼭지점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되셨으면 이번에는 여기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내려주도록 하고요. 되셨으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삼각형도 저희가 그려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을 먼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왼쪽으로 정렬하시고 이제 직접 선택 도구로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내려서 꼭지점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하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을 올려 접은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위에 그림처럼 저희가 종이를 아래로 내려서 접는 모습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도구를 선택해서 대략 이쯤 변보다 살짝 위에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 이제 선의 두께를 0.75 그리고 점선 사용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기선을 그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스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스텝을 잡아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네, 이제 확대해서 보면 먼저 이 화살표를 지워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 선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선으로 이 도형이랑 나눠서 접어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을 고정점 삭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다 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을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리셨으면 먼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 꼭지점에 맞춰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꼭지점은 대략 이 정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장을 아래로 접은 모습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한 장을 뒤로 접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는 저희가 그동안 사용한 화살표랑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이 화살표는 뒤로 접을 때 사용되는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와 다르게 여기 화살표 끝에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제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산접기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선택해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선의 두께를 0.75로 해주신 다음에 값을 421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뒤로 접기 화살표를 그려줘야겠죠. 먼저 저는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그릴 거니까 펜 도구를 선택해서 대략 이렇게 찍으시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제 몸통이 완성이 됐으니까 머리 부분을 마저 그려줘야겠죠. 머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왼쪽 바에 펜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찍고 위에도 찍고 다시 이렇게 찍어서 여기가 살짝 튀어나온 이런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와서 끝부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접기 화살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둥근데 저희가 그린 화살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화살표의 엉덩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속성이라는 창이 띄어져 있는데요. 만약 이 창이 없으신 분들은 위에 메뉴 윈도우에서 보시면 이렇게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창을 띄워 주시고요. 띄우셨으면 이렇게 화살표의 끝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속성 창에 이렇게 변환이라고 뜨는데요. 여기 두 번째 매끄럽게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화살표를 그릴 때 엉덩이 부분을 둥글게 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스텝도 완성입니다. 이제 옆에 마지막 스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 스텝을 잡고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셨으면 먼저 화살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산적기선도 지우도록 하고요. 잠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뒤로 접은 다음에 살짝 벌어진 느낌으로 그려서 이렇게 컵의 모양을 잘 표현을 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을 잡으시고 이렇게 아래로 그대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가져오시고요. 잠깐 보시면 여기 양쪽에 꼭지점들이 맞지가 않아서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꼭지점들을 만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잡아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렇게 윗부분이 벌어진 컵의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각져 있죠. 네, 그런데 저희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하시면 밑에 동그라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렇게 각진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윗부분이 둥글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적당히 내려서 윗부분이 둥글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보시는 것처럼 컵 접기 마지막 스텝도 완성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그림은 다 그려놨으니까 이제 위에 그림처럼 번호랑 밑에 설명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림의 번호랑 설명까지 다 추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도면은 여기서 완성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책에 실으기 위해서는 도면 양식에 저희가 제대로 레이아웃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이접기 도면 양식에 레이아웃을 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용지 사이즈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된 도면이 있죠. 레이아웃이란 이제 그림을 종이 위에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배치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제 저희도 옆에 있는 도면처럼 그대로 레이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양식은 제가 첨부 파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작품명이 적혀 있죠. 이 작품은 한국종이접기협회의 지도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따로 창작가와 같은 정보를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 본인의 창작품의 도면을 그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의 옆부분이나 아랫부분에다가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이렇게 작품의 완성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도면의 양식을 첨부해서 드리는데 꼭 이 양식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참고로 해서 더 멋지게 도면을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완성 그림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대략 이쯤 배치를 해주시고 좀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가져와서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라던가 도형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그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해주면 나중에 레이아웃을 조금 수정할 때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시면 크기가 너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되돌리고요. 전체를 잡아서 크기를 조금만 적당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줄여졌네요. 이제 잡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2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다음은 3번 가져와야겠죠. 3번도 잡아서 이렇게 이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쯤 가져오도록 하고요. 되셨으면 5번 이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도 이쯤 가져와 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제 조금씩 위치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치가 완료가 됐죠.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두꺼운 회색의 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 선은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선인데요. 이 선이 없으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됐을 때 간혹 가다가 순서를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대로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왼쪽 바에 보시면 여기 선분도구 아래에 이렇게 연필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연필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하셨으면 이제 이름 그대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낙서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형태가 잘 잡히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그리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6번까지 다 그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선의 두께는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제 다 그리셨으면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선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핸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컵 도면이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도면을 완성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컵 도면을 직접 그려보았고요. 저희가 1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본형들을 그려보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실제 작품의 도면도 그려보고 A4용지에 직접 레이아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의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총 10개의 강좌를 수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종이접기 도면 그리기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